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에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화장품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업종은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익률은 좀 어땠습니까? 네, 생각보다 화장품 업종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워낙 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이 소위 말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소외됐었죠. 소외된 업종 중에 대표적인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게 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너무 또 시장에서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볼 때는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네. 굉장히 투자에서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뭐 상위 10개 업종의 전체 평균 그 상승률 자체가 16%에 달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올랐고요. 네. 화장품 상승률로 치면은 뭐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포먼스입니다. 지수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한 0.5%,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 정도밖에 상승하는 수준.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상승분을 지금 최근에 다 반납을 했죠. 최근 한 4일 동안요. 근데 화장품은 평균 16% 상승했고요.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대형주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27% 상승했고요. 뭐 LG 생활건강도 24% 정도 상승했고 애경산업이 한 37%, 코스맥스가 28%. 화장품 중에 하락률 제일 낮은 게 뭐 라파스 정도인데 라파스도 한 자릿수 정도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네. 7% 정도로 지수 대비 훨씬 아웃퍼포먼스입니다. 수익률이 괜찮았군요. 네,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좋게 네. 지금 수익률이 올라갔었는데요. 네. 업황을 좀 볼까요? 네. 국내 이제 한국 화장품 산업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약 48조 규모고요. 네. 이 중에 내수가 역시 아무래도 많은데 33조고 해외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 그 비중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급가율을 한 50%로 가정한 거고요. 공급가율은 얼마든지 좀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여도가 여전히 43%로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많이 비중을 비중국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수에서도 중국 관련 매출이 15조입니다. 이게 면세 포함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수출로 형성된 중국 외부 시장 자체가 6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역시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기준으로도 둘 다 25%가 넘습니다. LG 생활건강이 25%고 줄어서 25%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1%입니다. 영업이익단 비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LG 생활건강은 51%고요. 아모레퍼시픽은 27% 정도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중국이 3분기 기준으로 누적으로 영업이익 감소해서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과거 2022년 적자되기 전 2019년 기준으로는 4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굉장히 대중국 그게 사실 비중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한령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뭐 물론 연세점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모습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뭐 가장 최근에 광군제 데이터만 봐도 네.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소위 말하는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근데 비용도 더 이상은 줄이기가 힘든 네. 뭐 극단으로 치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자체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외부 변수가 여전히 뭐 많이 산재한 상황에서 막연한 낙관론은 좀 지양해야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화장품의 악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용 증가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대다수의 그 소위 말하는 화장품 고퍼 주식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좀 이미 합리적이라고 보여 네.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 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저하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미 화장품주에 반영이 돼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 센티멘트가 아주 급격하게 냉각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화장품 업종이 그러면 성장을 안 하냐? 올해도 중국 화장품은 뭐 연간 7% 정도 성장하고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7%가 성장을 했다는 네. 거죠? 네. 글로벌로는 이제 내년에 7% 성장하는 거고요. 네, 이게 네. 화장품에 대한 중국 화장품 성장률이 올라온 겁니다. 중국 화장품 작년은요. 작년과 올해는 2%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 내년에 2023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기저 효과도 있고 소비가 회복된다는 걸 반영해서 7% 정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CG가 올해로 나갔는데 그럼 내년이 7% 성장.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이 7%고요. 네. 그중에 상반기가 더 좋습니다. 상반기가 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재미난 게 이 굉장히 이커머스 침투율. 소위 말하면 뭐 라이브 커머스든 뭐 이 네. 방송을 통한 그다음에 또 온라인을 통한 이 침투율이 50% 넘는데 최근에 100일 동안 뭐 자취를 감췄던 뭐 중국의 대표적인 이 왕홍 이 중국의 소위 말하는 뭐 유튜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왕홍의 복귀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 이게 엄청나게 거래액 증가를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전월 대비 처음으로 9월 달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거래액이 지금 과거 소위 말하는 그 코로나 이전 거래액의 80% 정도를 회복했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은 세 가지로 방향성을 확장할 수 있는데 중국이 1인당 GDP 만 달러 돌파 후 본격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자국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저기 나옵니다. 프로야 화장품 이런 블루미지 이런 회사들이 자국 브랜드인데 이런 회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30% 이상 성장하면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시장을 다 뺏었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로레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세이도 에스티로더가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 중에 하이 브랜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14%까지 감소했고요. 그럼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 중국 관련돼서 이미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그 소위 말한 아직도 중국 전체 매출 비중이 화장품 업계로서는 43%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네. 자가 격리 축소하고요. 중국에서 지금 화이자 관련된 소위 말한 노령층 백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2차 백신 후에 정상적인 생활 회복이 내년에는 좀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그런 한국 화장품 기업의 자리를 뺏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럼 실적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출 단에서는 7% 정도 줄었고 영업이익이 44%나 감소했습니다. 역시 중국 봉쇄의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 악화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3분기에 15% 정도 매출이 감소했고 영업이 62%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중국을 제외한 북미 시장과 유럽에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유일하게 화장품 회사 중에 선전한 게 애경산업인데요. 애경산업 특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중국의 왕홍 마케팅을 엄청나게 잘했고요. 그다음에 틱톡이나 뭐 콰이쇼 같은 중국의 쇼폼을 적극적으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채널을 확장하는 게 애경산업의 실적 성장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애경산업은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서 중국에서 이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을 많이 비교할 텐데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사실 이 반응 리오프닝 한 달 정도 이제 지금 주가에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연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더 긴 장기 시계를 3년, 5년의 텀으로 보면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60% 정도 고점 대비 65% 정도 하락했다고. LG 생활건강은 100만 원이 넘었던 네, 맞습니다.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LG 생활건강은 워낙 다른 사업부가 잘 양분화돼 있고요. 화장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LG 생활건강보다 내년에 중국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게 역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물론 시중에 따른 뭐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부정적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반응도가 올라갔다고 봤을 때 중국형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죠. 608개에 달하는 이니스프리 매장을 지금 뭐 80개까지 줄이면서 소위 말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을 떨구는 거를 엄청나게 올해도 38% 정도까지 줄였기 때문에 중국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 이제는 중국 사업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비용을 줄일 수도 없고 중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영업이 개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 뭐 600개 넘는 매장을 80개로 네. 줄였으니까 이제 정말 핵심 알짜만 남겨놨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회수 자체가
최근에 소위 말하는 코퍼렛 데이에서 브랜딩을 리브랜딩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설화수가 뭐 기존에 40대 이상에서 좀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주 타겟으로 뭐 중국의 프로야도 마찬가지인데 MZ세대 20대 초중반에서 30 중후반까지가 아, 설화수를요? 네. 설화수를 네. 아주 그 리브랜딩 강화 전략으로 소위 말하는 MZ세대를 공략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화장품 럭셔리 매출 대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 하이브랜드 대비해서 설화수가 아직까지 뭐 시세이도 같은 거는 중국형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65%인데 35%밖에 안 되니까 설화수 브랜드를 강화하면 당연히 중국향으로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격 전략을 잠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뭐 2% 정도 넘게 하락하면서 13만 2천 원 기록 중인데 한번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11만 원대에서 13만 원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손절선은 한 10만 5천 원, 네,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한 16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중국 이 내수 브랜드가 회복된다는 추세를 가정하면 한 16만 원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3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현재가보다는 조금 떨어진 가격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준비하셨죠? 네,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아주 색조에 아주 강점이 있는 회사고 색조 ODM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 7월 달에 완전 가동하면서 평균 수주 물량이 작년에 350만 개였다면 900만 개까지 두 배 넘게 2.5배 정도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의 비중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고부가 같이 브랜드 위주로 재편하고 있는데 뭐 소위 말하는 뭐 에스티로더, LVMH 뭐 다 코지 이런 회사들 다 브랜드로 갖고 있고요. 해외에서 핫한 인디 브랜드 뭐 레어 뷰티 같은 회사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핫한 3C나 롬앤 같은 경우가 또 인디 브랜드까지 굉장히 브랜드가 잘 다변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파 자체를 올해 1.7억 개에서 내년에 상해하고 소위 말한 용인에 증축하면서 2024년 기준으로 캐파를 2.8억 개까지 캐파 2.8억 개면 매출이 3,500억까지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아, 이 회사가 3,500억 원이군요. 네, 이 회사가 올해 네. 매출이 한 1,200억 정도니까 매출 3배 이상을 보고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아주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한 26,4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기관 매수세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0% 정도 수준이니까 저는 현재 뭐 24,000원에서 뭐, 네, 기관 수급도 좋은 상황이고요. 네네네. 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만 오면 한 27,800원까지는 오늘 화장품 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인가 봅니다. 네네. 지금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매수 가격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24,000원에서 27,800원 정도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저는 한 34,000원 이상은 좀 25% 정도 상승한 가격이거든요. 네, 목표가는 34,9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 손절선이 진짜 중요한데요. 15% 정도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네, 손절선 23,000원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과 CNC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